오늘의 공략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략주 전해주십시오. 네, 2차 전지 섹터가 다소 부침이 있었지만 지난주부터 대형주 중심으로 SDI를 포함한 종목들이 일단 강하게 상승세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분기 다소 주춤했다가 새롭게 하반기 이후로 가파른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배터리 안정성 향상에 따른 니즈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배터리 관련된 안정성 향상에 상당히 중요한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천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방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하고 있는 동사는 올해 하반기에 갈수록 증설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3분기에 P 전해질과 B 전해질 각각 1460톤과 그다음에 400톤 정도, 그리고 4분기 F 전해질과 D 전해질 각각 280톤과 300톤 규모의 신규 생산 능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된 출하 물량이 5월부터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 물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생산 능력 확보는 충분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합상 능력은 올해 같은 경우에 4,000톤, 그리고 내년에는 8,000톤, 그리고 2023년도는 12,000톤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전방 확대 적극적으로 캐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시장 점유율이 이에 따라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2차 전지 전해질 사업부의 연간 매출 비중은 작년 48.9%에서 올해 69%, 그리고 내년은 74.4%, 그리고 2023년도는 79.8%로 추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실적 성장을 기대할 것으로 봅니다.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54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4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 9.5% 영업이익은 증가하고요. 전년비로서는 6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규 생산 능력 가동에 따른 매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연간 매출액은 2,59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528억 원대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의 경우에는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 필수 소재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생산 가능 업체가 글로벌리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 배터리 셀 업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파나소닉, JTL, 비아드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 확대에 따른 수혜가 실적 우상향 지속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전해질 관련해서는 첨보가 거의 글로벌리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어떤 장벽이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스스로 이렇게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배터리 셀 관련된 소재 업체로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목표가는 23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6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으시네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사소 제가 좀 디스카운트한 모습이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목표가는 25만 원, 26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다소 디스카운트한 가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이게 사실 공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서 주가가 탄력이 좀 좋지 않다가 지난 금요일날 6% 넘게 오른 것이 아마도 쇼커버링이 나온 것 아닌가라면서 수급 불안도 좀 많이 떨쳐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6% 이상 상승은 펀드가 이제 리밸런싱을 하면서 다소 이제 매수가 종가 무릎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공매도 쇼커버링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신규 편입과 선출과 관련된 큰 폭의 시가총액 1조 2,300억짜리의 펀드가 이제 리밸런싱이 돼서 일단 수급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일부 지금 첨보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신규 편입 E&D라든지 LG화학, 삼성 SDI, SKC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큰 폭의 비중 조절이 들어오면서 금요일날 종가 무릎이 다소 올랐기 때문에 금일 이 접근은 다소 이제 눌림 몫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조금 말씀드리면 포스코 케미칼이나 일진 머티리얼즈, LNF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편출이 되면서 오히려 종가 무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키 맞추기로 오히려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렸던 첨보는 그런 수급 때문에 종가가 금요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오늘 시초가보다는 조금 눌림 몫을 겨냥한 매수가 타이밍이 맞다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2차 전지로 집중되고 있는 만큼 오늘 천보에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